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은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 지붕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장기간 임대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론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겠으나, 시공비 등 자기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며 최소 20년 이상 발전 시설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았던 분들 입장에선 놀고 있는 건물 지붕만 빌려줘도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초기 투자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인 잉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부지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변 경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며, 넓은 관점에선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갖춘다는 점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 임차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붕 보수 및 방수공사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건물 소유자의 시설 관리 부담까지 줄여주며, 태양광 패널이 건물 지붕을 덮으면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겨울철에는 보온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물 소유주 입장에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금번 GS 건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주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년이며 기간 만료 후 무상 양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붕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 사업자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지만, 당사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키로와트당 35,000원 수준으로, 만약 임대인이 희망할 경우 5년 또는 10년 선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주분들께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내 건물 지붕이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인지, 최소 150평 이상, 100kW 이상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지, 지붕의 기둥이나 구조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 기간에 한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가졌던 기존의 사용 권한을 일부 제한받을 수 있으며, 신뢰도가 낮은 업체를 통해 임대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계약 이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 추진 시에는 가급적 여러 사업자의 제안을 비교하고 동시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신뢰도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잘 이해한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